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내 조선 산업을 이끌고 있지만 10여 년전 보안 사고로 인한 감점 적용으로 수주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이채희 권용 의원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공정한 입찰 기회 부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HD 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 등이 진행한 허위암 건조사업 경쟁에서 하나오션에 밀려 수주에 실패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간 점수차는 불과 0.142점. 지난 2014년 직원의 보안사고 이후 방위사업청의 보안사고 감점 규정이 적용되면서 받은 1.8점의 감점이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 같은 보안사고 감점 적용으로 인한 경쟁력 열세에 놓인 HD 현대중공업에 또 다른 악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오는 2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HD 현대중공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이미 입찰 평가에서 1.8점의 감점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까지 제한되면 향후 함정 사업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채익, 권명호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1980년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울산함을 건조한 이후 현재까지 110여 척의 함정을 건조한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방위 산업 기업으로 국내 방산 수출을 견인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저 감점 부분 또 방위사업청에 의해서 발목이 잡힌다면은 다른 한 방산업체의 톡주로 이어져서 결국에서는 예산 낭비, 기술력의 저하. 권명호 의원도 현대중공업을 입찰에서 완전 배제한다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방사청의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아마 저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걸로 결정이 날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정 기업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과 또 안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안사고 감점에다 입찰 배제 적용은 동일 사안에 대한 지나친 이중 처벌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이번 방위사업청의 결정이 자칫 울산 지역 경제는 물론 대한민국 안보와 국내 방위산업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원인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